바사 로드 감각 어때요? 일단은 물고기는 못 걸어봐갖고, 네, 물고기 릴링 느낌은 모르겠고요. 일단 그립감 좋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어저께도 되게 오래 했는데도 뭐 팔에 피로도라든가 이런 게 없고, 일단 탄성이 되게 좋아서 잘 나갑니다. 일단 잘 나가고 가벼워요. 근데 물고기를 이제 걸어봐야 정확한 어떤 그 제가 이제 걸 때 하면은 뭐 진학처럼 이렇게 쫙 랜딩을 하니까 그때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성비 면에서는 68,0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죠. 하드 케이스까지 들어있고, 그리고 길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842. 제가 지난번에 쓰던 XP 같은 경우는 조금 길이가 이거보다 길어서 사실 농어 치긴 좋은데 광어 치긴 있는데 좀 걸리고 그랬었는데 길이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일단 근데 액션 주는데 뭐 저킹이나 이런 거 줄 때도 자연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광어 잡는 건.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하시라도 조용히 몰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왔어? 오케이. 왔어?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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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왔어. 뛰어, 뛰어, 뛰어. 뭐야? 가오, 가오, 가오. 와! 들려가거다! 오감을 나왔다, 감을 나왔다!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 사이즈 아쉬운데. 미션 성공에는 지장 없습니다. 아하! 이야! 네, 손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손맛 좋지 않았는데, 네, 보셨다시피 로드가 푸닥푸닥 치면서 오는데, 휘임이나 이런 느낌, 손맛의 그립은 좋았어요. 조금만 사이즈가 좀 고기 아쉬웠어. 사이즈 아쉬움. 좀 사이즈 아쉬워. 에이. 다 잡으면 되지. 아니, 네. 도다리라니. 강원지 보여드려라, 확실히. 도다리래, 사람들이. 보시면, 주둥이 갔죠? 갔죠? 예, 네, 40점. 40.1? 40.3 정도 되겠네, 40.3. 40.3? 예, 네, 4자 광어 잡았습니다. 40.3. 그 형 봤을 때는 한 35? 나도 정도 그럴 줄 알았는데, 얘가 와. 너무 빵이. 근데 작다. 요즘 애들이 좀 애가 빵이. 말랐어요. 예, 이건 구이용입니다. 회는 안 떠요, 이거. 이건 딱 봐도 그냥 이만큼 잘라버리고. 저기 구형으로 해야지. 이게 살이 없네. 얘가 좀 살이 말랐어요. 아닌데? 아닌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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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진짜? 왔어,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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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진짜? 겁나 크대. 진짜, 진짜, 진짜. 아하. 저 왔어, 왔어, 또 왔어. 2차전, 2차전. 겁나 커. 와! 가가다! 축구 찌지 마라. 난리 뻔했어. 난리 뻔했어. 우와. 이번에 더 큰 거 같은데 사이즈? 네, 40. 네, 40. 훨씬 크네. 1, 2. 훨씬 크네. 42.5. 강어 손질하러 갑시다. 자, 여러분들. 로드는 네드펄스 다싸 842 ML대. 이번에 처음 사용해 봤는데, 그리고 이제 닐은 스텔라 C3000. 라인은 파랍스 1호로 오늘 처음 이제 사용해 봤는데, 이 조합으로. 이 노드 때 진짜 탄성이라던가, 이런 그립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늘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조카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마리 정도 잡아봤습니다. 두 마리 정도 잡아봤고, 요거는 순놈, 뒤에 거는 암놈입니다. 그랬고, 확실히 힘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곤포에서 여러분들 로드 레드펄스 다싸 842ml 때 로드 필드 테스트 나왔는데 상당히 손맛이 좋네요. 여러분들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캔락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땡큐.